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자, 오늘은 기어 변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기어 변속 다들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딱히 정해진 RPM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냥 애가 힘들어하거나 잘 안 나간다 그러면은 기어를 변속해주면 됩니다. 자, 영상 보고 오시죠. 영상 보시고 왔습니다. 이와 같이 애가 힘들어 하거나 속도가 잘 안 나간다 이럴 때 기어 변속을 해주면 됩니다. 이게 코토에만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베넬리 같은 경우는 KNT 300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비가 짧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기어를 변속해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. 보겠습니다. 1단, 2단, 3단, 4단, 6단 이렇게 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